안녕하세요. 마리마. 밤중에 옥상 올라왔어요. 대낮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약간 사정이 있걸랑요. 그래서 낮에 못 올라오고 이렇게 밤중에 왔어요. 남의 편이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올수 있거든요. 제가 약간 어지러움증 때문에 운전을 잘 못했어요. 근데 그 며칠 못 나온 사이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많은 장미들이 활짝 펴버렸어요. 세상에, 이게 얼마야, 장미가? 이거 삽목해서 키운 장미거든요. 삽목해가지고, 지금 올해가 딱 2년째예요.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폈어요, 꽃이. 근데 올해는 진짜 주렁주렁, 그리고 봄에 조금 일찍 삽목해서 옆에 있죠, 조금이? 여기 이렇게 딱 꽂아놨는데, 얘도 아주 튼튼하게 크고 있네요. 근데 장미처럼 쉬운 삽목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장미는 딱 꽂아서 아무 땅에나 갖다 놔도 피는 게 장미인 듯 합니다. 너무 아름답죠? 아유, 이거를 밤에 봤어야 되는데. 이렇게 밤중에서밖에 볼수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. 여기도 올해 삽목 아가에서도 장미는 피울 것 같습니다. 아휴, 정말 여기 요 아이는요, 저거예요.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요거 뭐죠? 매발톱. 이게 매발톱, 기존에 있던 거랑 이 매발톱, 장미 매발톱이랑 폈는데 다시 다 잘랐어요. 꽃에 다시 올리라고요. 여기는, 백합인데 종류가 다 각각이에요. 뭐잖아? 백합꽃이 똑같은 날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키가 달라요. 너무 신기반기예요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예뻐라. 예뻐라, 세상에. 페랭이가 이거 다 월동하고 깨난 건데요. 같은 색깔이나 하지만 다 약간씩 달라요. 이거 보이시죠? 더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빨갛고. 와,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면 더 연하고 또 다른 색. 그리고 여기가 월동해서 깨어나 이제사 어버이날도 한참 지났는데 이건 뭐야? 향기 카네이션이 이제사 꽃대 좀 보세요. 꽃대 좀. 꽃대를 어마무시하게 달고 올라오죠요. 근데 요 꽃이에요. 페랭이하고 굉장히 닮은 듯 하나 틀리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용담이에요. 겨울에 집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거 노지에다 이렇게 갖다 놨더니 용담이 이렇게 막 폭풍 성장하고 있답니다. 페추니아. 이거 지금 물 줬어요. 제가 밤에 올라와가지고. 너도부추. 여기 너도부추랑 여기 너도부추는 핑크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티가 안 나, 티가. 튀어야지, 얘들아. 그리고 이 착한 비댄스. 겨울에 4,000원 주고 한 포트 샀다가 겨울 집에서 나고 꽃 진짜 두세 개였는데 여기로 갖다 놓은 후 이렇게까지 아주 피고 지고 피고 지고. 저는 이거 적극 추천해요. 노지에서 키울 수 있으신 분이라면 비댄스 이거 작은 포트 한 4,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심어 보세요. 이렇게나 커져요. 그리고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. 대모르도 저녁이 되니까 다 고개를 다 얼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다 숨었네. 그리고 여기도 카네이션이에요. 카네이션인데 이거 작년에 제가 마리 화분이에요. 마리 목걸이 아직도 있잖아요. 근데 마리 화분인데 작년에 그 찔레 장미를 심었더니 너무 벌레가 꼬여서 제가 요번에는 겨울에 일찍 아니 겨울이 아니고 월동 지나자마자 바로 카네이션 갖다 심었더니 이렇게나 막 번창을 하고 있네요. 너무 예쁘죠?